오늘은 화요일이고, 원래는 이제 클래스 있는 날이라서 화요일은 휴무인데, 이제 매장 이전하는 게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이 8일이니까 이틀 정도 뒤부터는 매장을 운영을 안 해서 오늘 클래스를 안 잡고 원래 쉬는 날인데, 제가 예전에 이제 오늘 케이크 주문을 받아놓은 게 있어가지고 케이크를 만들고 픽업이 끝나면은 오늘 매장 청소를 좀 해야 돼요. 매장 짐 정리를 좀 하려고 오늘은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아침으로 이거 잠봉배를 시킨 게 와서 이거 먹으려고요. 지금 제가 다이어트 내기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제일 마지막 날 이제 전날에 막싹 굶고 물도 안 마시고 막 운동만 해가지고 겨우 이제 제가 원래 목표가 6kg인데 저는 5kg 정도만 빠질 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6kg가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 내기에서 1등을 해가지고 친구들한테 이제 돈을 받고 했는데, 이제 내기 끝나는 날부터 내기 끝나는 날, 그 다음날, 어제까지 3일 동안 엄청 먹었더니 거의 한 2, 3kg가 또 금방 쪄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근데 어쨌든 지금 약간 다이어트를 계속 쭉 같이 하려고 하고 있고, 오늘부터는 다시 조금씩 식단 관리하고 운동도 해가지고 다이어트는 계속 할것 같아요. 야, 니 메가커피에서 알바하더니 손이 좀 되게 빨라졌네? 아니, 엄청 빨라졌다니까. 같은 거를 쓰면 메가에서 나 언제 보고 만날 때 보면 깜짝 놀라. 저 아이가 내 아이가 없었어. 아이가 달라졌다. 여러분, 저희 이제 가게 이사 준비를 다 했어요. 원래는 오늘부터 좀 쉬엄쉬엄 하려고 했는데, 그러느니 그냥 오늘 한 번에 다 하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아서 오늘 짐 정리를 다 하고 저기 안에 창고에 있는 짐들도 다 정리를 했어요. 이틀 후면 이제 영업 종료이기 때문에 여기 홀에다가 이렇게 짐을 좀 놔뒀어요. 요 제빙기 같은 게, 아니 제빙기래. 요 쇼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한 4년 정도 쓰고 작년에 메인 모터를 한번 갈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당근마켓에 좀 저렴하게 올렸더니 내일 누가 가지러 온다고 하셔가지고 이것도 밖으로 이렇게 빼놨어요. 와, 저는 짐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이걸 열어보는데
안에 막 그 베이킹 할 때 쓰는 볼이랑 막 베이킹 도구들이랑 잔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삿박스도 다이소에 한 번 더 가가지고 더 사오고 우여곡절 끝에 엄마랑 저랑 동생 세 명 붙어가지고 이렇게 짐을 다 썼습니다. 어, 문 색깔. 한 번 더 칠해야겠다. 어, 근데 그럴 것 같아, 뭔가. 한 번이 이제. 그래, 몇 번 더 칠해야겠다. 어허. 헐, 예쁘다. 몇 번 더 칠해야겠다. 예쁜데? 너무 예쁘다. 찍어도 내가? 아니, 벽돌 이거 하길 잘한 것 같아. 그치? 뭔가 딱 눈에 들어와서. 나도 이렇게 하는 게 예쁘네. 진다? 아, 이쁘네. 여기 화장실 문도 칠해놨고, 여기 문도. 갑자기 냉면이 너무 먹고 싶어서 이렇게 회냉면이랑 육회 비빔밥을 시켰어요. 이제 여기서 이 구석에서 점심 먹을 날이 이틀만 남았어. 이틀밖에 안 남았어. 기가 막히네. 아침에 카페 왔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으려고 재빙기를 열었는데 얼음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소름이 끼치는 거야.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봤는데 내가 어제 이거를 그 뭐지? 조립을 마지막에 반대로 해놓은 거야. 그 피아노 건반처럼 이렇게 탕삭삭 하면 얼음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걸 반대로 해놔서 얼음이 좀 떨어지다가 마는 거야. 그래서 얼음이 하나도 안 만들어진 거야. 근데 이제 일단은 그거를 다시 조립을 했다 하고 우리 그때 얼음 안 나와서 고장만 났었잖아. 그 냉각기 한번 뿌렸잖아. 근데 그게 그때 그분이 오래 안 간다 그랬었잖아. 근데 그분이 말했던 기간보단 지금 오래 가긴 했는데 뭔가 혹시 그것 때문에 또 고장 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지금 엄청 막 헐떨리게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그래도 아, 괜찮은 거 보니까 고장 난 건 아닌 거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응.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거야. 아까 아침부터 한 9시부터. 내가 그걸 9시에 이제 다시 고쳐놨으니까.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필요하잖아. 깜짝 놀랐어. 또 재빙기에 또 사람 불러야 되나 싶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더 눌렀잖아.
아, 지금 제가 해서 곧 아, 네, 될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사용하기 눌러주시고. 또 두 개 남.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개 끓였다고 한. 네, 그럼 아이스 아메리카 한 잔만 결제하시면 돼요. 하나 담아드릴까요? 머신이 도착을 했어요. 요거는 이제 알롱드에서 감사하게도 협찬을 해주셔가지고 요걸로 이제 집에서도 커피를 내려 먹을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캡슐이랑 일반 원두로도 에스프레소 내려 먹을 수 있는 머신이에요. 캡슐도 되고 원두로도 되는 그런 머신입니다. 그래서 여기 스팀기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우유 스팀도 할 수 있다더라고요. 그렇게 크진 않네요. 응. 딱 에어프라이기 같은. 오, 이쁘다. 짠, 디자인은 이렇게 딱 스테인리스로 돼 있고 이거는 진짜 깔끔하게 생겨가지고 아무 때나 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는 그런 디자인. 이제 요거로 커피 내려 마실 건데 보시면은 여기 물통이 엄청 커요. 물통이 1.5리터가 되는 물통이라가지고 물을 자주 넣어야 되는 번거로움이 조금 적은? 그래서 물은 이만큼 채웠고 이제 원두를 여기 포토필터에다가 담아가지고 커피를 뽑아볼게요. 여기 위에가 좀 따뜻하게 워머 기능이 돼서 여기에 이제 머그잔이나 이런 걸 올려놔도 괜찮은데 저희 집은 고양이들 때문에 잔을 올려놓기에는 조금 불안해가지고 얘네가 막 이렇게 우다다 뛰어다니면서 칠 수 있어서 그래서 그냥 요거 포터필터나 이런 도구들 그냥 올려놓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짠! 원두는 가게에서 원두를 이렇게 좀 갈아가지고 먹고 있는데 지금 이거 원두 가는 그라인더도 사놔가지고 요거 그라인더 좀 손 봐서 앞으로는 원두 홀빈 사가지고 그라인더로 갈아 먹으려고요. 여기 원두 푸는 스쿱 뒤에 보면은 이렇게 탬핑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물을 원두를 너무 많이 담으니까 이게 물이 밑으로 못 내려고 물퍽이 생겨가지고 가는 입자로 할 때는 살짝만. 보시면 확실히 에스프레소 머신이라서 그런지 위에 크레마가 일반 뭐 캡슐 머신으로 먹을 때보다 훨씬 더 잘 생겨요. 그리고 진짜 집에서도 이 카페에서 먹는 아메리카노 맛이 나요.
잘 스팀이 잘 될까 했는데 생각보다 스팀이 잘 되는데요? 과연 아트를 할 수 있을지 여기서? 모자라. 컵이 찌그러졌어. 하트도 찌그러져 있어요. 오, 우와 신기하다. 생각보다 스팀이 되게 잘 돼요. 나중에 아트를 성공해서 다시 한번 해봐야겠어요.